이엠수. 경지가 변할 때 들어갑니다. 압축덱 도갈도 떴다. 압축하자. 모형수 할까? 압축이나 할까? 태양계 모형 상점 유물된 거 되게 좋은 거 같은데. 관절 부수기. 관절 빠스삭. 라가블린. 열반. 남은 전투 동안 강화됩니다. 열반네. 소멸 카드는 어쩌라고. 갑분싸. 백년 퍼즐. 파워포션. 아기 정화. 전투 참가. 전투 참가 강화하면 영 코스트 되네. 구린 거 같아 근데. 웬만해서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진짜 웬만해서는. 아 근데 캐릭터 자체가 템포가 느린 캐릭터라서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캐릭터가 템포가 워낙 느려가지고 좀 천천히 가는 캐릭터인 것 같아. 강화면 선천성. 강화할 게 없네. 모난물. 예측상. 매끄러운 돌. 말아보면 나아지겠죠? 설마 그렇게 똥캐겠어? 복수. HP가 적어졌으면 진노합니다. 맨몸. 매연몸. 집에 보존된 카드 비용을 낮춥니다. 경지가 변할 때마다 한장 뽑습니다. 만트라를 얻습니다.
와, 많더라. 26딜. 엄벌. 명상을 합니다, 소멸. 야, 맨정신 전투에 나왔으면. 아니, 초반에 나왔으면 깨는 건데. 맨정신 이색. 맨정신 지금이라도 넣고, 각성이라도 돌려볼까? 지금 되게 약간 혼합물도 있고, 순환 빌드 하는데. 20 승률 모르겠어. 아, 기적 쓸 걸. 어우, 잠깐. 강력하네. 관절 부수고. 크레센도. 승리길. 아, 회상을 왜 해? 심장도 안갈 건데. 모드 다시 켜집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 클라우드님, 1개월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다 버리고, 멜론까지. 아까에 비해선 좀 그게 없네. 명상 카드가 모자라네. 분할 뿐이었다.
지금 좀 헷갈리는데, 잠깐만. 그러니까 됐다, 이게 맞다. 아까처럼 그 소멸시키고 명상 주는 카드 있어야 될것 같아. 아, 근데 진짜 캐릭터들이다. 아니, 뭐야 이게. 아니, 잘못 눌렀어. 그래서 맞았어. 몰입. 몰입이다, 몰입. 과몰입하자. 룬괴라미드. 룬 괴라미드 필요한가 근데? 핸드 터지는 거 아니야? 근데 다른 거 넣을 게 딱히 없어 보이는데. 아까 그 소멸시키던 카드 그거 다시 나와도 괜찮겠다. 그 아까 그 카드 중에 저거 바뀔 때마다 방어도 주는 약간 무감각 비슷한 카드, 그 친구도 좀 필요하겠네. 그럼 이제 분노 조절할 때마다 드로우도 주고 방어도도 주니까 클리어 각을 볼수 있지 않을까. 마천의 무감각. 아씨, 핸드 꽉 막혔다. 코스트 펌핑 할수 있는 카드가 꽤 많은 캐릭터인데. 격분 현실 개척.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청동 비늘. 아, 비늘 먹자마자 나오네. 귀여운 것들. 들어와. 승리길. 명상 카드 나왔다. 아, 사색. 내돈못 준다.
소수형. 요거 먼저 걸고. 바꿔서 들어가고. 몰입으로 바꾸고. 맨정신으로 코스트 받고. 각성 다음에 몰입으로 코스트 받고 사색으로 다시 바꾸고 맨정신으로 코스트 받고 사색으로 지우고 이러면 무한히 되나? 이러면 되긴 되네. 근데 편집칼로 잡아야 돼. 편집할 살인마. 방어도를 10 잃었습니다. 크레센도는 이제 더 넣을 필요 없고. 그러면은 무한 돌아갈 것 같으면은 상점 가서 더 지울까? 아이 멤버십이다. 아 이제 해지기다. 엥 여기서의 시계가? 멤버십 해시계 제거까지. 이거 관련된 파워카드, 아까 말한 그 파워카드 필요할 것 같고. 경지가 변하면 카드를 뽑습니다. 사색 하나 나오니까 훨씬 나아졌네. 근데 이거는 넣고 먹을 것 같은데. 20승천 찍는 거내 눈으로 보면 5만 원. 아, 약천 분선님 감사합니다. 메모장 켜면 되는 거 아님? 메모장 각이다. 눈 감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달팽이 생각해서 밸류 괜찮은 카드 하나만 들고 가면 되겠네. 승리길 또 나왔어. 승리길만 계속 쓰면은 해시계 바로 무한 되긴 되네. 일단 승리길 자체가
손에 안 보는 카드잖아. 달팽이만 아니면. 달팽이 대비 카드만 잘 챙겨가면 되겠네. 닉네임 동굴 이야기 좀. 각성 사색. 이거는 너프 먹을 것 같은데. 심지어 디펙트 때도 이런 카드 있었는데 바로 후 칼 삭제 당했었지. 그때 뭐였더라 이름이? 뭐야 승리길 왜 또 나와? 이름 프라임이었을 텐데. 번역 되기 전에 사라졌어. 아닌가? 번역되고 사라졌나? 프라임 맞을 건데. 프라임. 아, 굉장히 싫어. 새는 냅뒀으면 까시에 죽었을 텐데. 임펄스는 다른 카드랑 비슷해서 지운 거 아닐까요? 코스트 오르는 건 해시계입니다. 아, 명상에 코스트 효과가 있어요. 이걸 두 번 성능. 야, 이거 지우면 안 될까, 혼합물. 야, 혼합물 좀 갖고 가라. 귀찮다, 이거. 운명 가르기. 전등. 흔신. 영혼 방패 있으면은 코스트 도둑하겠다. 아니. 당어력. 가발 같다고요? 그러네. 아, 그야 가발이었어 그거? 아니, 그게 가발이 아니구나. 아, 맞았어. 아야. 실수했다.
이거 삭제될 것 같긴 하다. 여기에 전략가 플러스 하나만 들어가도 덱 터진다. 덱 터진다. 이게 똑같은, 아니 똑같은 건 아닌데 비슷한 게 디펙트 베타 때도 있었는데 여기로 있네. 네, 이거는 아마 바로 삭제될 것 같아요. 바로 별패될 것 같아. 유저 쿨빠는 건 하루도 못 참는 게 게임 개발사 아닙니까? 감히 꿀을 빨아? 참을 수 없다. 너프. 저거 할때 들어오주는 거 삭제될 것 같아요. 카드 이름을 모르겠네. 나여서 죽는 거 아니야? 바뀔 때 들어오주는 카드가 사라질 것 같아요. 디펙트 할때 비슷한 카드 바로 사라졌었어가지고. 예, 폼 전환 때 들어오주는 거. 근데 카드 두 장만 있으면 달팽이랑 심장 빼고 다 씹어먹는 것도 말이 안 돼서. 하긴 뭐 지금은 저것 때문이지. 회식이 때문이지. 회식이 없으면은 카드가 더 필요하긴 하지. 그때는 이제 그 프라임, 그러니까 영창할 때마다 들어오는 카드랑 제귀 하나만 있으면은 바로 무한이었는데. 하긴 그 정도는 아니니까 지금 상태가 너프 안될 수도 있겠다. 그 골은 아니니까. 귀족 그렘린 많이 와놨는데. 전경기 표창. 떴다. 마음의 요새까지 떴다. 마요. 다음 장에서는 수비나 열심히 지우면 되겠네요. 그리고 밸류 높은 카드 하나 잡아야 될것 같아. 달팽이 생각했을 때. 아이, 너무 근데 귀찮다. 하긴 무한대간 뭘 돌려도 귀찮지. 갑분기 너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냥 초심자용 캐릭으로 굳히려는 것 같기도 하고. 최근 패치 내역을 보면.
이게 슬더스 저거 그 상품평? 상품평이라고 하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이상한데. 그 스팀 평가 보면은 대부분 어렵다고 부정적 박아가지고 이 아저씨들이 쉽게 바꾸려는 거 아닐까? 제일 처음 접하는 캐릭터니까. 아, 이제 갑자기 귀찮아졌다. 그냥 이긴 걸로 쳐주면 안 될까? 아, 얘 때문에 귀찮아. 이거 못 없애나, 이거? 전지. 라그나로크. 라그나로크, 근데 저거 별로 밸류 안 높잖아. 아, 표창 있지. 아, 표창 있으니까 넣자. 지저지저는. 와, 성난급. 아, 3장 하면 되겠다. 표창 라그. 아이, 귀신같이 달팽이 나오네, 씨. 야, 달팽이 졸라 안 가? 핑하 핑신겜하 이러는 듯. 승리길 떡을하겠네. 어떡하지? 마음의 옷에 더더우면은 달팽이 관리 될 텐데. 근데 달팽이 관리는 되겠지만 다른 애들 상태일 때는 더 힘들 텐데. 그래도 마요 넣어야 되지 않을까? 룬갓갓 면체. 삼마요. 적응 두 개. 삼마요. 아닌데. 아, 이거 드루 늘려야 될것 같은데. 각성이나 맨정신 둘 중에 하나. 각성이 낫겠다. 각성 어딨냐? 그 다음에 복제 포션 넣어가지고 핑핑이 대비하자.
아, 잠깐만. 아, 헷갈려. 아, 헷갈려, 잠깐만. 승리길 무진장 많이 나오네. 저거 달팽이만 아니었으면 다 집어서 다 때려 부쉈을 텐데. 라그 강화면 66대요. 아니, 혼합물이 너무 귀찮게. 개 귀찮아, 진짜. 달팽이 어떻게 잡지? 불골이 나왔다. 불골이 라그나로크. 라그나로크. 불고리 라그나로크 겁나 센데. 나 잘못 썼네. 크레센트. 크레센트. 크레센도. 잘못 썼네.
사색 같고. 눈물 고양 목걸이. 전투 시작 시 명상합니다. 좋네. 고급 유물이야. 마요도 나왔는데. 아이 두 장이면 충분히 하겠지. 세 개만 써도 36방원데. 아닌가, 하나 더 들고 갈까. 하나 더 들고 가면 두 개만 써도 36방원에. 마요덱. 응? 색. 에서 포션까지 써서 스택 다 채우자. 아, 스미리길 나왔네. 각성 이제 한 장이어도 되지. 한 장이면 좀 별론가. 이거 쓰면 써도 막세. 36 곱하기 3. 44만큼 6번 준다. 76만큼 6번 줍니다. 띠용. 갑분사. 띠용.